과수 2,000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내부 정보입니다. 채널을 시청하고 구독하세요. 2,000원이 갑자기 안과에 나타났다. 과수 2,000원이 갑자기 안과에 등장했다는 소식에 팬들은 그를 걱정했다. 특히 트로트 음악 장르 2,000원의 젊은 가수들에게 각광을 피하고 심지어 촬영 세션을 피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술. 그는 끊임없이 생각하며 치밀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2,000원은 또한 자신의 시력이 흐려지고 눈이 자주 건조해지거나 아프고 온 라인으로 자신을 조사하는 등안구 문제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눈에 안과 질환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깨달았다. 고백했다. 나중에 상태가 악화될까봐 걱정이 되어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다.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며 새벽에 반짝이는 태양빛을 묵상하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만물, 하늘을 보는 등 주변의 아름다움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별과 모든 다면적인 형태의 삶을 목격합니다. 우리와 함께 빛나는 모든 우주, 아티스트에게는 아이 아트 소울보다 눈이 더 중요한데 이는 아티스트가 각 노래의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며 눈의 영혼을 불어넣어 좋고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예술에 빠져든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면 별이 보입니다. 팬들은 가수가 괜찮길 바라며 2,000원을 걱정하고 있다. 안질환은 치료가 어렵고 위험하기 때문에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트로트 가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2,000원이 괜찮기를 바랍니다. 2,000원은 의사로부터 눈이 괜찮은지 확인한 후 팬들과 친척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했다. 다행히도 나중에 출시되었습니다. 그것은 최대 능력으로 일함으로 써야 기대는 눈의 피로입니다. 의사는 렌즈와 망막이 외부 영향에 가장 빈번하게 영향을 받는 두 부분이라고 그에게 지시했습니다. 따라서 시각 및 망막 세포에 영향을 공급하고 보호하기 위해 티어의 이독신의 합성을 증가시켜야 이 두 기관을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생활 및 식이요법이 필요합니다. 컴퓨터, 텔레비전 및 전자화면과 같은 청색광 환경에서 눈길을 끄는 작업을 피하십시오. 또한 적시 치료를 위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매년 안과 검진을 위해 평판이 좋은 안과 병원에 가야 합니다. 2,000원의 팬들은 트로트형 가수를 걱정했다. 그리고 잘생긴 가수가 괜찮아서 기뻐서 조금 더 얇게 작업을 정리하고 휴식에 더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2,000원은 친척들과 팬들에게 특히 특이한 것을 발견하면 이상한 표정을 눈에 더 많이 주시도록 상기시키는 것을 잊지 않았으므로 즉시 안과에 가서 적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적으로 눈을 검사해야 하는 경우 조기 발견으로 안구 질환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는 자외선으로부터 눈을 보호하고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 선글라스를 착용하십시오. 눈의 피로를 피하기 위해 항상 좋은 빛에서 책을 읽으십시오. 30분마다 심한 눈 작업을 할 때마다 다른 곳을 보거나 멀리 있는 물체를 보면서 눈을 쉬어야 합니다. 2,000원은 트로트 음악으로 노래하는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두를 아끼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상기시키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랑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파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여기서 끝납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도록 초대. 뽕숭아 학당 임영웅 2,000원 장민호 파트 19 음원 발매. TV조선 뽕숭아 학당 파트 19 음원이 오늘 발매된다. 지난 10일 방송된 TV조선 뽕숭아 학당에서 트롯맨들을 부른 곡들이 오늘 15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으로 선정된 임영웅의 야인을 시작으로 2,000원의 사나이 눈물, 장민호의 폼나게 살 거야까지 총 3곡이 수록된다. 이날 방송에는 배우 박성웅이 출연해 트롯맨들과 특별한 액션 연기 수업을 진행하며 누아르 영화의 정석, 영웅 본색을 패러디해 웃음과 감동을 전했다. 임영웅은 드라마 야인시대의 OST로 유명한 강성의 야인을 열창했으며
임영웅은 트롯맨들의 방해 아닌 방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가창력을 선보이며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뽐냈다. 무대를 본 박상웅은 미스터 트롯 방송을 볼 때 올라오는 감정을 느꼈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임영웅의 야인은 네이버 TV 조회수 7만 5천 뷰를 돌파했으며 오늘 발매되는 앨범의 타이틀곡으로 선정되어 팬들에게 귀호강 선물이 되어줄 예정이다. 이찬원은 조항조의 사나이 눈물로 구수함 창법을 뽐냈다. 7점표도 내려놓은 채 이찬원의 노래에 집중하던 박상웅은 이찬원의 필살기인 글귀 창법을 듣자 한방 미소를 지어 진한 팬심을 드러냈다. 장민호는 베이로의 폼나게 살 거야를 선곡했다. 전주부터 이날 배운 액션을 대방출한 장민호는 여유로운 무대 매너를 자랑했다. 이에 박성웅은 연륜이 보였다라며 예술 점수 만점을 줬다. 뽕숭아 학당은 내일은 미스터트롯 트롯맨들의 본격 성장 예능 프로그램으로 인생의 해답을 찾아가며 삶과 철학을 배운다. 지난 10일 방송된 뽕숭아 학당 42회는 전국 시청률 10.0% 닐슨 코리아를 기록, 분당 최고 시청률은 11.6%까지 치솟아 쉽지 않은 인기를 입증했다. 한편 뽕숭아 학당 파트 19는 오늘 15일 낮 12시에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다. 사진 제공 쇼플레이 이찬원 1주년 자축 변함없는 사랑 감사 앞으로 50년 더 멋지게 데뷔 1주년을 맞은 가수 이찬원이 팬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찬원은 14일 자신의 SNS에 데뷔 1주년을 맞아 팬들이 선물해준 지하철 광고 인증샵과 함께 감사 인사를 게재했다. 그는 사랑하는 찬스 이찬원 팬덤명 여러분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1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냈다며 1년 동안 변함없이 사랑해주시고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준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2년, 3년, 5년뿐 아니라 10년, 50년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좋은 음악 들려드리고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찬원은 데뷔 1주년을 축하해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한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공개된 인증사진에서 이찬원은 팬들의 선물 앞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 훈훈함을 자아낸다. 이에 영탁은 잘 걸어가자 우리 찬원이라고 애정이 담긴 응원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찬원은 지난해 3월 종영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최종 3위에 올랐다. 이후 이찬원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하며 팬들을 만나고 있다.